여섯 번째 피아노 소나타 11번, 쾌의 번호 331번입니다. 제일 유명한 거 터키 행진곡이죠. 터키는 처음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그 당시에 오스만 투르크는 그러니까 동유럽을 점령하고 유럽으로 침공하는 가장 무시무시한 세력이었다. 그리고 스페인 반도에서는 이슬람이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스페인 왕국이 통일하고.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는 사실 터키였죠. 근데 재밌는 건 군사적 긴장이나 갈등, 외교적 갈등은 문화에선 역설적으로 교류를 낳는다. 그래서 터키 행진곡으로 그게 남아있어요. 흔적들이 남아있는 건데, 그 중에 제일 재밌는 건 이걸 고르는 거는 이유가 파질사이라는 피아니스트 때문이에요. 이 사람 터키 사람입니다. 그런데 터키 사람인데 이슬람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트위터에 했다가 구속되기도 했었어요. 풀려났는데, 그게 약간 천방지축 좌충우돌하는 아주 다재다능한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작곡가도 하고 피아니스트도 하고 별걸 다 해요. 자작곡. 뭘 했냐면 터키 행진곡을 자기 멋대로 편곡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너무 유명해져갖고 손여름부터 유자왕까지 최고의 테크니션들은 이 사람의 터키 행진곡을 앙코르로 연주해요. 파질사이가 이런 식으로 자기 버전의 터키 행진곡을 만들어갖고 이게 시쳇말로 장안에 히트를 쳐갖고, 그러니까 젊고 손가락이 잘 돌아가는 당대의 테크니션들은 이 버전으로 앙콜 비장의 무기로 연주해놓죠. 자기 프로그램에서는 진지한 거 하다가 앙콜 끝에 이게 탁 한번 쳐주면 자지러지는 우리는 와 이렇게 그 비장의 무기로 쓰이고 있는 곡입니다. 재밌는 거는 터키의 군사적 위협이 빈에 있던 모차르트의 훗날 터키 행진곡이란 명곡을 줬는데 그걸 다시 터키 피아니스트가 받아서 자기식으로 편곡한 거죠. 약간 문화적 교류가 2, 300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좀 재밌습니다. 다음입니다. 지난번에 보셨던 피가로의 결혼인데 현재 이중차 그 앞에 너무나 아름다운 아리아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날은 가고라는 건데 이 지난번에 잠깐 그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보마르쉐라는 극작가의 3부작 중에 2부가 피가로의 결혼이거든요. 1부가 세빌리아 이발사예요. 단순합니다. 세빌리아 이발사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백작이 피가로의 기지 덕분에 로지나하고 행복하게 결혼하는 러브 스토리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로맨틱 코미디예요. 근데 피가로의 결혼은 세월이 지나면 사랑이 식고 사랑도 변한다고 이제 그 백작의 백작 부인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피가로의 약혼녀인 수잔나를 노리는 블랙 코미디로 바뀌는 거죠. 인생에 약간 쓰디쓴 어떤 면이 담겨 있는 게 2부예요. 그럼 이제 백작 부인이 슬플 거 아닙니까? 옛날 세빌리아 이발사 때날 좋다고 그렇게 죽자자 쫓아다니더니 이제 이놈의 자식이 말이야. 그 노래예요, 이게. 그래서 가사가 일부러 적어왔는데 어디에 있는가? 우리 아름다운 순간은 달콤함과 즐거움의 순간들 어디로 가버렸는가? 맹세는 입술로 했던 그 거짓 맹세는 나쁜 놈들 여자는 남자인데 여자는 한 거죠. 왜 눈물과 고통으로 모든 것들이 변해버렸는가? 그 행복한 추억을 이런 가사예요. 과연 이 슬픔의 정서를 모차르트는 어떻게 표현했을까? 그걸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편지 이중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굉장히 원망과 질투하고 내가 이제 드디어 하녀의 도움까지 받아야 하는구나라고 탄식하다가 그 장조로 확 바뀌는 거죠. 저는 약간 기적적 반전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역발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 슬픔은 반드시 울어야만 하는가? 이게 안 우는 거죠, 사실. 음악적으로는 안 우는 거예요. 가사는 울음이지만 음악은 안 울고 있어요. 심지어 또 목관 나오잖아요. 햇살이 내려 쬐죠. 이렇게 슬픔이 가득한데 이렇게 예쁘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음악은. 그래서 이 곡이 저는 전체에서도 편지 이중창하고 이 곡이 제일 좋습니다. 이제 돈지오반니 갑니다. 돈지오반니 프라하에서 초연했습니다. 프라하에서 날렸던 작품 중에 하나죠. 돈지오반니는 유럽에서 1,000명 이상의 여인을 뭐 울렸다고 하는 전설적 호색한에 대한 드라마입니다. 이 마지막 장면을 갖고 왔는데 여기도 주옥 같은 아리아와 뭐 중창들이 특히 끝내줍니다. 근데 피날레를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피날레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돈지오반니가 처음에 기사장을 찔러 그 체코 극장에 이렇게 텅빈 망토만 두르고 있는 그분이죠. 죽였는데 나중에
되살아나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이 피날레 장면입니다. 근데 현대적 연출로 여기서는 약간 피투성이 기사장이 안 죽은 식으로 이렇게 연출은 했어요. 근데 어쨌든 끌고 가서 심판의 날입니다. 이 작품은 베토벤 같은 사람들한테는 후대에는 부도덕하다고 그랬어요. 이런 엉터리 같은 악한, 형편없는 호색한을 주인공으로 만들다니 모차르트 실망이다라고 했어요. 그게 베토벤과 모차르트의 차이인데, 베토벤은 어쨌든 간에 고결함, 숭고함, 자신의 예술적 비운, 그리고 숭고한 이상, 이런 것들이 중요했던 사람이고, 모차르트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대요. 근데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에 이르면 이 작품이 평가를 받습니다. 역으로. 왜냐하면, 그러니까 부도덕한 자에 맞춰지는 게 아니고 자신의 운명에 맞서는 자로, 안티히어로처럼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뭐 어때? 난 반성 안 해. 라는 거죠. 이를테면 오페라에서 반성 안 하고 죽음을 택하는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돈지오반니가 그렇고, 후대에 이르면 푸친의 토스카가 그렇죠. 토스카 제일 사랑합니다, 제가. 왜? 다 죽거든.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죽을 수가. 토스카가 마지막에 성벽에서 뛰어내리죠. 그러면서 난 이제 죽겠어요. 안녕이 아닙니다. 스카르피아 비밀경찰이죠. 이 녀석 너 지옥에서 보자. 끝. 와, 성벽 만세. 그리고 어릴 때 처음 봤는데. 그리고 또 있어요. 카르멘. 도노세가 그러죠. 찌질이 못난이 탈영병. 얘한테 반해서 신세를 망친. 제발 나랑 사랑해 달라고. 그랬더니 카르멘, 그래 내가 너 잘못 산것 같아. 그거 아니에요. 뱃째. 난 여기서 오늘 너를 사랑하지 않으니 날 죽여다오. 라고 하죠. 자신의 운명에 맞서는 자들, 파멸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거부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지닌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닌. 저는 드라마,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드라마, 연극, 영화, 드라마, 오페라, 뮤지컬, 모든 드라마는 선악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면 권선징악이나 착한 사람, 그거는 흥부전 얘기고, 진짜 드라마는 파멸을 택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죠. 토스카, 카르멘, 그리고 저 나쁜 돈지오반니까지. 그래서 저는 이 피날레를 볼 때마다 흥분됩니다. 죽었던 기사장이 피투성이로 나와서 널 심판하러 왔다. 돈지오반니, 네가 날 초대했으니 내가 왔다. 딱 얘기하는데 계속 이제 피날레가 진행될 겁니다. 돈지오반니는 절대 반성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택한 악한 길을 지키겠다라고 하고 지옥불에 끌려가는 걸 선택하는 자. 아주 진한 놈이죠. 죽어서도 나쁜 짓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데려가는 겁니다. 심판의 날이죠. 도덕주의자인 베토벤은 용납이 안 되지만 그 이후에 낭만주의자에게는 오, 쿨한데? 라고 비치는 거예요. 돈지오반니. 그래서 지금도 저는 쿵 하면 가슴이 떨려옵니다. 저 마지막에. 음악적으로나 극적으로 굉장히 현대적이죠. 사실은. 아마데우스에서는 흥미롭게도 이 기사장의 재림을 아버지로 보자. 틀린 해석이지만 아주 멋있습니다. 모차르트가 이제 정신적인 지주와 나침반을 잃고 파멸로 간다는 것을 아버지로 형상화한 거죠. 아주 멋진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 드라마라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의 공백에 상상력을 껴넣어서 다른 작품을 만드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작품이죠. 마술피리 갈 건데, 마술피리 밤의 여왕 복수의 아리아 할 겁니다. 근데 오늘 복수의 아리아, 밤의 여왕의 복수의 아리아를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콜로라투라 소프라노라고 합니다. 소프라노 중에서 서정적인 리릭이 있는데 콜로라투라는 아주 화려한 컬러풀한 거죠. 그래서 저 고음을 정확하게 올려놓는 테크닉 경쟁을 하는 겁니다. 최고의 기교 경쟁을 펼치는 대역 중에 하나죠. 그런데 모차르트가 과연 이것만 썼기 때문에 마술피리가 예술적으로 음악적으로 걸작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곡만 듣고 지나가는데 이 다음 곡이 있습니다. 밤의 여왕은 복수의 화신이고, 감정이고, 불이고, 약간 선한 줄 알았지만, 결국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있었다라는 게 드라마인데, 거의 반대되는 인물이 있어요. 이 드라마에는, 마주피리는, 자라스트로라는 인물인데, 남자고,
그리고 이성적이고 배반과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를 얘기하는 그 모차르트 이 드라마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모차르트 드라마는 잘 보면 오페라들은 여성에 대한 불신이나 비하의 그런 혐의가 있는 작품들이 다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차르트는 베토벤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결점이나 단점들이 드라마에 있는데 이 작품도 그렇습니다. 밤의 여왕은 여인인데 복수, 배반, 감정,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거예요. 근데 남자인 자라스트로는 화해, 이성, 뭐 좋은 건다 주고 모차르트에게는 그런 혐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작인 거지 그걸 옹호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혐의를 찾아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합니다, 실제로. 그런 작품들이 꽤 많아요. 여자는 다 그래도 그렇고요. 근데 어쨌든 그걸 인정하고 다시 보면 이게 완벽한 매치가 됩니다. 밤의 여왕의 아리아는 음악적으로도 솟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올라가죠. 그러면 과연 다음, 가장 극적으로 이 상반되는 이 드라마의 바로 다음 아리아에서 모차르트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화해를. 그거를 보기 위해서 골랐습니다. 그 여성, 그 밤의 여왕에게는 끝도 없이 올라가게 만들어 놓고, 바로 다음 노래 남자에게는 끝도 없이 내려가지도 않을 정도로. 그래서 실제 베이스들의 입시 곡입니다, 이 곡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를 보는 거죠. 막 듣고 있으면 힘듭니다,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음악적으로 혹은 드라마적으로 재밌는 거는 이걸 만들어 놓고 바로 다음에 계곡을 만들어 놓기 때문이에요. 산을 만들어 놓고 음악적으로도. 그래갖고 매치를 딱 시킨 다음에 재밌지? 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한테. 퀴즈를 낸 거죠, 이렇게.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한번 우리 시험해 볼까?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시험해 볼까? 라고 퀴즈를 내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게 모차르트 음악극의 재미인 거죠. 마지막 입니다. 그 레퀴엠입니다. 레퀴엠인데 다른 버전을 갖고 왔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아까 전 고음악 그 옛날 악기처럼 옛날 악기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흐름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2017년 1월 29일 생일 이틀 지난 거죠. 잘츠부르크 실황입니다. 승마교를 배경으로 했는데 마르크 민코프스키라는 바로크 지휘자입니다. 그 아까 보신 아르몽쿠르의 후배쯤 되겠죠. 이 폴란드계 프랑스인 지휘자가 어떤 지구준 장난을 했냐면 여기 승마학교 여기에 옛날에 귀족들이 앉았겠죠. 여기다 단원들하고 합창단을 놨어요. 거꾸로. 그리고 여기다가 말을 풀어버린 거예요. 이 뭐죠? 마장마술이라고 하죠. 그 프랑스에서 제일 잘하는 팀. 우리로 따지면 동춘 서커스죠. 태양의 서커스로 바꾸겠습니다. 그걸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레퀴엠은 죽은 자를 기리는 가톨릭 미사곡이거든요. 거기 이런 난장을 만든 거예요. 과연 죽은 자를 기리는 음악에 과연 퍼포먼스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실험을 자꾸 하는 거죠. 요즘에 예술이라는 거는 고전이라는 게 언제나 저기 우리와 상관없는 시공간에 있는 거지만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되묻는 거예요. 그 말들이 뛰어다니는 데가 보통 오페라 무대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얘네들은 내려가죠. 근데 역발상한 겁니다. 이 무대는 말들을 해주고 단원들은 올려보는 거죠. 그래갖고 보통 죽은 자를 위한 전례음악으로만 쓰는 레퀴엠을 일종의 무슨 발레나 그 무대 음악으로 만들어버린 역발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모차르트나 바로크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불경스럽게 보일 법도 합니다. 자꾸 이제 짓궂게 묻는 거죠. 그래? 왜안 돼? 라고 묻는 겁니다.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게 정답이라기보다는 고전을 해석하는 방식은 고전은 그대로 있지만 괴테 파우스트가 됐든 뭐 성경이 됐든 고전을 해석하는 방식, 장르나 방식은 매일매일 바뀐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셜록 홈즈의 스토리가 영드 셜록이 되듯이
그런 걸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이라고 해서 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번 시대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방식으로 연구되고 연주되고 도전장을 던진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